역사나 커뮤니케이션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이슈 그리고 마지막으로 팬날 여성 팀에서 재생을 마음을 했습니다. 공감사에서 나온 사건이나 안녕하십니까. 저는 LS 일렉트릭의 오션 앤 로봇 스쿼드 최민선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S 전선 산업기기 개발팀 소속의 박병관 대리라고 합니다. 어제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계속 밤에 곱씹어서 연습을 했습니다. 많이 긴장은 했는데 연습한 만큼 발표가 좀 돼서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은 저희 LS는 이미 유망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중 매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부각이 되지 않는 부분도 사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신사업을 확대하고 이런 부분에서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좀 저희 LS의 좀 그 브랜드 네임, 브랜드 명 가치가 좀 더 높게 올라갔습니다. 저희 LS는 다양한 산업군의 계열사도 보유하고 있고 그 산업군 내에서도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또는 강하게 대처할 수 있을 거로 생각되고 저희 LS의 미래는 항상 밝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 결혼해서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가다 왔는데 와이프랑 미국의 CES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New Business 부문 수상자분들께서는 고객 경험을 혁신할 수 있는 미래 성장 아이디어 및 사업 모델을 제안하여 파이널 피치에서 선정되셨습니다. LS 전선 박병권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LS 일렉트릭 최민성 축하드립니다. 하나, 둘, 셋!